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종목으로는 신택, SK이노엔, KCC, 리노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택인데요. 동사는 패키지 기판과 모듈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감산 사이클 종료에 따라서 내년도 실적 반등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산 사이클이 시작되고 메모리 업황이 악화되는 시점에서는 FPGA나 FCCSP 이런 메모리 기판 생산하는 업체가 실적 방어에 유리하지만 반대로 업황이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메모리용 기판 비중이 높은 신택과 같은 기업의 업체가 실적 반등폭이 크고 주가의 상승도도 퍼포먼스가 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기판 업종의 경우에는 AI 산업과 HBM 등 상반기 반도체 업종을 주도했던 모멘텀으로 인해서 소외를 받았던 쪽인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 주요 제품인 MCP의 경우에는 메모리 업황과 매출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모듈 PCB라든지 GDDR6와 같은 기판도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업황 반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가 관심 갖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업황 반등의 폭에 대해서는 수요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견이 있지만 DDR5 현물 가격 상승은 이미 진행 중이고요. DDR4 현물 가격의 반등은 연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의 반등은 메모리 메이커들의 재고 정상화에서 기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출하량의 정상화가 뒤따라온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동사의 실적 반등과 주가 반등도 머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가 70%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GDDR6용 패키지 기판의 경우에는 AI GPU 쪽으로 응용적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장기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올해 3분기 동사 매출액은 2,950억 정도, 영업이익 한 34억 정도, 지난 두 분기 동안 적자를 딛고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내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내년에는 영업이익 1,500원대로 다시 올해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기준 퍼로 9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거 메모리 업황 반등 시기에 동사의 멀티플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HK이노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빠지면서도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2분기 실적 이후에 기관의 좀 리포트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3분기나 내년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사의 상승을 이끄는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재계약을 통한 OPM 마진 개선인데요. 현재 KCAP 정제가 종근당과 코프로모션 계약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계약이 2003년 말 종료 예정으로 재계약이 되거나 신규 계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종근당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익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재계약을 통해서 내년부터 수익성 개선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계약에 대한 자세한 윤곽은 올해 10월 정도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소극적인 부분도 동사의 주가를 계속해서 눌러오던 오버행 이슈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동사 상장 시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미래에셋 같은 그 PE 3개사가 총 유통주식의 한 22% 정도로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상장 후 지속적으로 장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좀 누르는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들의 지금 그 보유 주식이 1% 미만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9월 내에 대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년도 본격 개선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KCAP 총 규모가 한 4조 원 정도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한 판매 로열티 수익이 본격화되는 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코프로모션 재계약으로 판매 수수료 상향이 조정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르면 연내 늦어도 아니면 내년 초에는 유럽시장 KCAP 라이센스 아웃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력 다케캡의 그 항압 발암물질 검출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KCAP의 경쟁력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업프론트 비중이 높은 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실적 개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KCC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2년 상반기 실리콘 부진 때문이었고요. 결국 EQ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그 원인이 좀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3분기는 BP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조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업황이 안 좋았던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 생산된 고원가의 재고 물량을 판매하면서 좀 스프레드가 안 좋았고 원료 확보에 대한 이슈라든지 중국 쪽의 그 글로벌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인데 하반기부터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고원가 판매됐던 물량의 비중이 좀 축소되고 메탈 실리콘의 공급처 변경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좀 경감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의 메탈 유기 실리콘 쪽도 저점 대비해서 12% 정도 반등하고 있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순에서는 생산업체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동산 부양책 등으로 심리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가격 기준으로 유기 실리콘의 상대적 가격 상승폭이 적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동산은 시장가보다 높은 원료를 투입 중이기 때문에 공급처 변경 시에 오히려 원가가 낮아지는 상황으로 제가 볼 때는 판가는 또 시장 메탈 실리콘 가격을 반영해서 상향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개선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또 고부가 실리콘의 시장 침투 상승이 또 계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워터포드 공장 같은 경우는 라인 전환해서 최근에 EV 배터리 향으로 매출이 좀 발생 중이고요. 국내 전기전자 쪽 대기업 향으로 고부가 제품도 판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지금 도료는 계속 좋습니다. 도료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좋았고요. OPM도 11%대로 6년 내 최대 실적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방이 자동차나 선박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쪽은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방호도료를 중심으로 한 실적 호조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모멘티브, 자회사 모멘티브에 대한 내년 상반기 미국 상장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한 4조에서 6조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멘티브 가치가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피어가 비교가 가능한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모멘티브의 가치가 현실화되는 내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들에 오히려 이렇게 시장 어려울 때는 주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KCC 경우에는 현실화된다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PBR 0.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서 관심 가져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